의욕이 없고 매사 재미가 없고 학교도 잘안 가려고 그러고 우울증이 의심돼가지고 온 아이가 있어요. 친구 관계 어려움을 겪고 매일 혼나고 이러면서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제 그 근원이 이제 사실 ADHD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에서 20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신윤미라고 합니다. 그 ADHD 아이들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경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사례들을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 사회성, 학교생활, 그 다음에 친구 관계,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 약간 궁금해하거나 약간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어머님들한테 일단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ADHD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머님들이 막상 어디에 가서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습니다. ADHD는 사실 진단명 안에 증상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텐션 데피싯 하이퍼 액티비티 디소더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일간지나 아니면 매스컴에서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아이들은 하이퍼 액티비티 아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굉장히 활동량이 많거나 부산스럽거나 되게 충동적이거나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인 어텐션 문제만 있는 아이들은 사실 눈에 띄지도 않고 되게 조용하고 이래서 이제 조금 발견이 늦거나 아니 늦게 병원에 데리고 오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집중을 좀 못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상상 속에서 이제 조금 딴 생각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분실물이 많다거나 아니면 시간 개념이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은 저희가 18가지 증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만 딱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사실 되게 주관적으로 아, 이건 나도 해당되고 나도 해당되고 그러니까 사실 좀 아리까리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아이 인지 기능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정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사실은 조금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아보실 걸 권하고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인 어텐션 문제들은 9가지 중에서 6가지 이상, 하이퍼 액티비티 임펄시브 타입들도 역시 9가지 중에서 6가지 이상. 하지만은 4~5가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고 친구들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전문가하고 만나보시는 것들을 권합니다. 보통 저희가 진단을 할 때요, 만 6세? 만 6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기에 보통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이라도 사실은 이제 아이가 너무 증상이 심해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적응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발달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집중을 너무 못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남의 얘기를 잘안 듣고 그다음에 언어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남의 얘기에 집중을 하고 리허설도 하고 따라하고 그다음에 경청을 해야지 언어 발달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안 되거나 이러면서 정말 중요한 발달에 문제가 있을 때도 저희는 조금 이른 시기에 가볼 걸 권하지만은 일단 저희가 이제 만 6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약간 들어갈 무렵 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가 생각하는 뭐한 40분 정도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 말에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지시한 사항을 좀 따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준점을 삼고 있어서 이때가 돼서 만약에 그런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은 한번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실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두세 번 정도는 좀 만나게 되면 저희가 정확한 진단이 조금 얻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치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치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어머님들이 싫어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치료가 약물 치료입니다. 외국에서도 치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런 질환에는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제 지침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1차적으로 초등학교 이상의 아이들한테 권하는 것들은 약물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내과적인 상태나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그게 약간 적절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사회 기술 훈련이나 부모 교육,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아이 놀이치료 이런 것들을 권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마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 이거를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간 조절의 질환으로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치라는 개념은 없지만은 사실은 조금 더 자기 기능 발휘를 더 잘하고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약을 평생 먹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1, 2년 정도 주기로 체크업도 하고 그다음에 약을 중단했을 때 아예 기능 상태를 보고해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들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두통, 복통, 그다음에 오심, 구토, 약간 예민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한 한두 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증상들이 조금 가라앉고 잘 적응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하시지 않으시지만, 하지만 이제 간혹가다 어떤 아이들은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서 약을 좀 조정한다든지 다른 약으로 바꾸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제 집중, 학습을 하기 전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ADHD 같은 경우는 실행 기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자동화가 되어 있고 편하지 않게 되면은 학교에 가서 다른 일이 더 추가로 벌어지거나 이럴 때 훨씬 더 힘겹게 이제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더 마스터를 한 다음에 학교를 보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좀 주의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아이들은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뭐 보조 도구 같은 것들 좀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속 시간적인 거 깜빡깜빡하거나 이럴 때는 계획표나 투두 리스트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아이한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자꾸만 자극을 주고 알려주고 일깨워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작업 기억력이 떨어져서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기억법이나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고 옆에서 좀 도움 주시는 것들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가 되게 되면은 전전두엽이라 해서 저희의 이제 실행 기능을 담당하고 하고 싶은 걸 조금 억제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조금 참고 이런 능력들이 아직은 충분히 개발이 안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해야 되고 뭔가 조절이 안 되고 이런 게 가장 심해지는 시기인데 그 ADHD 증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맨날 부주의하고 실수하고 까먹고 이러니까는 맨날 혼나고 잔소리 듣고 이러니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성기가 되게 되면 그동안에 자존심이나 아니면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제가 봤을 땐 사춘기의 ADHD 아이들은 가장 본인도 힘들고 부모님도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당부드리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은 이제 그 바닥을 치는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시고 감정적으로 아이들하고 너무 심한 갈등을 조금 빚지 않아 달라고 그러려고 하면 사실 어머님들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화가 나시거나 이러실 때는 감정을 잠깐 억누르시고 아이하고 좀 피해인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아이하고 하실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아이들 보다 보면 사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거든요. 공부도 챙겨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습관도 잡으셔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친구 관계도,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매너 있게 해야 되죠. 부모님한테 막 하면 안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을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요구도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기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아이한테 맞춰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되게 각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병원을 언제 가야 되는지, 남편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선생님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야 되지. 근데 진짜 힘드시고 되게 외로우시거든요. 사실 진짜 외로우세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사실 너무 이제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책 안에 약간 지침, 가이드 이런 것처럼 조금 어머님들이 좀 마음 편하게 뭐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책을 쓴것 같습니다.